안녕하세요, 마리킴입니다. 오늘은 휴대가 가능한 이런 작은 포스트카드 패드와 이만한 수채물감 팔레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드로잉이랑 채색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 포스트카드 패드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2.99파운드를 주고 구입을 한 제품인데요. 안에는 수채화를 그릴 수 있는 이런 두꺼운 종이가 있고, 이 뒤쪽은 포스트카드 뭐라 그러죠? 엽서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뒤에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서 그걸 엽서로 쓸 수 있는, 그리고 카드 같은 걸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역시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사왔는데, 윈저 앤 뉴튼 팔레트인데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수채물감들이 기본색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이 조그만 붓인데, 이 붓이 이렇게 꽂으면 아이라인 그릴 때 쓰는 화장품 도구 같죠? 이렇게 조그만 수채붓이 나옵니다. 제가 연필로 그리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해골인데요. 약간 이런 비율의 해골을 그리는 걸 좋아해요. 아이돌을 자세히 보시면 눈이 되게 사이가 멀고 낮게 달려 있잖아요, 얼굴의 비율에서. 그래서 아이돌의 해골이기 때문에 약간 해골의 비율도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수채물감을 칠할 거기 때문에 연필 채색은 많이는 하지 않고 음영 표현 정도만 해놓을게요. 그리고 해골에 난 꽃. 이 팔레트의 특징이 까만색이 없어요. 그래서 까만색을 약간 조색을 해서 써야 돼요. 모든 색을 다 섞으면 까만색 되는 건 아시죠? 대략 되게 어두운 색이 만들어졌습니다. 칠해볼게요. 물감으로 그릴 때는 너무 정확하게 경계를 칠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약간 경계를 벗어나서 좀 튀어나와도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대충 그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편하게 칠해보세요. 녹색이 되게 짠 예쁜 녹색이 나는데, 저는 이런 시리즈가 색깔 톤마다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톤들이 되게 밝지는 않거든요. 되게 쉽게 그리는 것 같죠?
되게 쉬워요. 사실 이 붓이 너무 잘 그려져요. 진짜 한번 꼭 여러분도 써보세요. 이게 제가 영국에서 사긴 했는데 한국에서도 검색을 해보니까 직구로 살 수가 있더라고요. 이젤을 올려놓고 약간 흐르는 느낌을 만들어 볼게요. 수채화의 이 묘미가 약간 흐르는 느낌? 물감이 맺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이젤에 아니면 어딘가에 기대서 그림을 세워야 돼요. 수채화 물감은 물에 녹기 때문에 조금 맑은 느낌을 더 내고 싶으면 진하게 칠해진 곳을 약간 물에 헹군 붓으로 이렇게 닦아내면 닦아내지거든요. 패드가 작아서 다시 눕혀놓고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그림 그릴 때 색깔을 너무 많이 쓰는 것보다 약간 제약이 있는 팔레트를 사용하는 게 더 재밌어요. 그래야 그 몇 가지 색깔 안에서 크리에이티브가 나온다 그래야 되나? 너무 색깔이 많으면 이것저것 써보기에 바빠서. 그리고 사실 색깔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팔레트에 물감 수가 적은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최소한 잘 어울리는 색깔들로 보통은 큐레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색깔이 있으면 선택할 색 컬러가 너무 많아서 그림의 색깔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눕혔더니 물감이 위로 약간 번졌어요. 이럴 때 흰색 물감이 효과가 있는지 농도를 진하게 해서 한번 번진 물감을 지워보겠습니다. 지워줘야 할 텐데. 좀 지워졌어요. 여기도 약간 번졌던 거 지워볼게요. 이렇게 번지다 보면 예상치 못한 효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마음에 들어서 조금만 닦아낼게요.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은 핑크색. 핑크색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핑크색이 없지만 빨간색으로. 수채화는 재밌는 게 물을 많이 섞으면 되게 묵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짙게 그리면 약간 찐득한 유화 느낌이나 아크릴 물감 느낌이 좀 나기도 해서 저는 이렇게 좀 이용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흰 바탕도 좋긴 한데 약간 풀밭 같은 느낌으로 바닥만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 파란색. 붓이 너무 작아서 배경 칠하기는 좀 불편하네요. 그래도 프로는 재료 탓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그림 그리기에 프로라고 말하기는 좀 프로? 저는 기능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런 분들이 더 프로인 것 같아요. 일러스트레이션 하시는 분들. 저는 정답이 있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니라서 프로라고 말하기도 그러네요. 전 아티스트입니다. 수채화를 하면 좋은 게 너무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슥슥 칠하면 자연스러운 그런 수채화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완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휴대용 수채 팔레트와 엽서 패드로 간단한 수채화를 그려봤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휴대용 도구들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수채화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